나는 슈퍼에서 암과 싸우는 약을 발견했다. 나는 유튜브를 통해, 나는 카카오톡을 통해 암 치료제를 발견했다. 그래서 동물병원으로 달려가셨습니까? 한국에는 없다. 그래서 외국의 지인들 총동원해서 지금 약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에 주목해 주십시오. 먼저, 리긴스 박사의 임상 연구, 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일단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는 또한 암 예방과 소외계층 암 환자 및 암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개인에게 적합한 치료법에 대한 그의 작업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존스 홉킨스 대학을 통해서 임상 시험에 착수합니다. 놀라운 발견으로 종양투병 약물 가능성을 열다. 많은 사람들이 개구충제와 관련된 논문, 그 믿을 수 없어. 네이처지에 소개를 했다고? 아니, 그게 무슨 네이처지야? 네이처에서 운영하는 방교회사에 올려진 논문이지. 그래서 애써 그 권위를 폄훼하는 분들이 있어요. 애써 평가절하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존스 홉킨스 대학은? 존스 홉킨스 대학은요, 어마어마한 대학이에요.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일단, 그레고리 리긴스 교수와 신경외과 전문의 게리 갈리아가 실험실 마우스에서 발견한 우연한 발견은 공격적인 뇌 종양인 교모세포 중에 가능한 치료법으로 흥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리긴스 연구소는 암 유발 유전자 돌연변이를 발견하고 전 임상 단계에서 새로운 약물을 평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그와 그의 동료들은 마우스에서 교모세포 중 세포가 증식하도록 유발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009년, 몇달 동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종양이 자라지 않는 한 그룹의 생쥐를 만났습니다. 몇몇 조사 후 과학자들은 생쥐가 동물용 항기생충제 펜벤다졸로 치료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펜벤다졸로 치료받았던 실험용 쥐들이 암이 사라질 않는 거야. 그들은 그들의 연구가 실패한 걸로 알았어. 이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거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쥐들은 구충제를 먹인 쥐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구충제 항암 연구는 말이야, 수준 떨어지는 대학에서 주로 연구된 거야 라고 그런 뉘앙스로 평가절하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존스 홉킨스 대학은, 네, 우리나라에는 노벨 평화상밖에 받지 못했어. 한 나라가 노벨상 수상자 16명을 배출했다면 그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한 나라가 아니에요. 존스 홉킨스 메디신 스쿨에서는 1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냅니다. 대부분이 의학 관련 논문이에요. 의학과 관련된 노벨상 수상자를 16명이나 배출한 메디신 스쿨에서 임상시험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님 외에 랜덤으로 들어오신 분들, 저는 이러한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요, 이러한 자료를 수집해서 말씀드리는 탤런트가 좀 있습니다.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요. 여기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사람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1, 임상실험 2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저는 항암제로 구충제 복용하세요, 마세요라는 말을 안 드려요. 다만 봄 가을로 먹는, 어쩌다가 먹는 구충제 한 알, 그것이 독성이 있어도 얼마나 독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매일 먹어야 된대. 그렇다면 오히려 내 몸의 질병은 구충제로 인해서 더 확대되지 않을까? 증폭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를 하셨던 분들이 개인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근거를 드리겠다고요. 물론 그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에 말 앞뒤 거두절미하고 잘라서 이상하게 엮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더욱 높아심으로 드리는 말씀. 존스 홉킨스 메디신 스쿨.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에 돌연변이 세포가 암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발표한 두 학자도 존스 홉킨스 대학 출신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곳이다. 그레고리 리긴스 교수와 신경외과 의사 게리 갈리아가 실험실 마우스에서 발견한 우연한 발견은 공격적인 뇌종양인 교모세포 중에 가능한 치료법으로 흥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연한 발견이 때로 문명을 바꿔요. 우연한 발견이 때로 의학을 바꿔요. 그 중에 닥터 리긴스와 갈리아, 존스 홉킨스 대학에 소개된 자료입니다. Doorways to Discovery. 제목이 또 기가 막혀. 발견으로 가는 출입구. 2014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때 존스 홉킨스 메디신 스쿨 홈피에 소개된 기고문이에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보십시다. 연구자들은 펜벤다졸이 암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했다. 그리고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지난 60년간의 인간의 위장관에서 기생충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던 관련 약물인 메벤다졸도 교모세포종을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갈리아는 우리는 이 화합물 군에서 많은 약물을 선별했으며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메벤다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즈 이미다졸이라는 엄마의 자식들이 여럿이 있는데 펜벤다졸이 있고 알벤다졸이 있고 볼로벤다졸이 있고 메벤다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닥터 리긴스와 갈리아는 메벤다졸이 항암 치료에 가장 훌륭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세웠던 겁니다. 우리 방송 랜덤으로 들어오셨던 분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메벤다졸이 안 나와요. 그것도 외국에서나 살 수 있어. 수출용만 생산해. 수출용만. 얀센이라는 회사에서. 어쨌든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화물군에서 많은 약물들을, 즉 벤즈 이미다졸에서 많은 약물들을 선별했으며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메벤다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었던 것은 메벤다졸의 항암 효과였습니다. 이로써 리긴스 갈리아 연구팀은 이 약물들을 이해하고 교모세포종 세포에 대한 효과를 향상시키고 환자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 제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리긴스는 이전에 미국에서 메벤다졸을 공급했던 제약회사는 더 이상 제조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고 말하며 마침내 임상 연구에 필요한 양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를 인도에서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2016년에 FDA의 승인을 받아서 버목스라는 이름으로 시판되고 있어요. 2016년 이후에. 그런데요, 같은 약이 인도에서는 $0.004이고요.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5, US$로, 그리고 미국은 같은 약이 $16.42입니다. 출시하면서 약값을 대폭 올렸어. 미국에서. 지금 이 금액보다 비싸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 2014년에 이 연구에 착수할 때만 해도 미국엔 없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고가의 항암제 제조사들이 구충제 항암 효과 없다고 루머를 퍼뜨린다. 그리고 의사들은 자기네들 밥그릇 뺏길까봐 애써 평가처럼 한다라고 말하는데 요건 가짜뉴스다. 가짜뉴스. 그건 믿지 마세요. 제가 다 밝혀드릴게요. 제약회사가 일부러 애써서 구충제 항암 효과가 없다고 루머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왜 개발 안 해? 아이, 말씀 드린다니까. 그리고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깨질까봐 애써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것도 가짜뉴스. 아니, 리깅스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아직도 많아. 물론 그중에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의사들이 있을지는 몰라. 하지만 가짜뉴스다. 왜 그러면 지금 그 약들은 상용화되지 않는 거야, 항암제로. 말씀드린다니까. 글리오블라스토마는 빠르게 움직이는 암으로 평균 생존 기간은 이 암에 걸리면 15개월 내지 20개월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빠르고 전략적으로 치료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팀은 현재 중요한 시점에 있다. 즉, 2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1단계 임상시험이 그것이다. 사람 대상으로 임상실험 이미 2014년 이래로 해왔다니까. 2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1단계 임상시험이 그것입니다. 리긴스는 존스 홉킨스와 식품의약품검토위원회가 허용하는 최대 복용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이를 잘 용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리긴스는 최상의 약물은 종양성장을 늦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와 그의 팀은 다른 약물과 짝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들은 메벤다졸의 제형이 소아암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전 과제, 공격적인 뇌종양인 교모세포종과 싸우는 효과적인 약물을 찾는 것. 접근 방식, 류긴스와 갈리아는 실험실 마우스에서 종양성장을 예방하기 위해 세심하게 발견된 수의약, 항기생충제인 펜벤다졸을 포함하는 화합물의 약물인 메벤다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벤이미다졸이 엄마고 자식이 후르모말, 젠텔, 버목스 그리고 펜벤다졸 등등이 있다. 그 중에 이들은 메벤다졸이 그중 항암 효과가 가장 뛰어난 약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연구에 착수한 거예요. 그들은 메벤다졸의 제형이 소아들의 암 투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임상시험이라는 게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자, 알벤다졸, 그러니까 젠텔,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젠텔, 그리고 정군당에서 나오는 젤컴, 한국 얀센에서 출시하는 후르범말 등등의 항암 효과가 있대요. 그러면 그 말만 듣고 무조건 드시겠어요? 개구충제 펜벤다졸로 치료받은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수만 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는 확실하게 알려진 사람은 만약에 펜벤다졸로 암이 치료됐다고 하면 일단 한 사람일 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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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증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나 일단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통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겁이나 봄, 가을로 하나씩 먹는 약이야. 기생충이긴 하지만 내 몸에 있는 어떤 생명체를 죽일 수 있는 약이야.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 염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매일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다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이 데이터는 저 같은 사람보다도 더 유명한 전문가들이 원래 제공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은 안 해. 간독성이 많다. 수준 낮은 대학에서 발표된 것들이다. 검증된 바 없다. 인간에게 임상시험한 바 없다. 등등. 오히려 석 죽이는 얘기만 해. 물론 그중에 양식 있는 분들은 만약에 복용 고자한다면 그래도 전문의와 상의를 해라. 등등의 합리적인 충고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볼펜 준비하시고 메모 준비하세요. 구글에 Human Clinical Demonstration이라고 쓰세요. Human Clinical Demonstration 그리고 클릭. 그러면 바로 그냥 바로 창에 People also ask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임상시험의 세 단계는 무엇입니까? 여기 첫 번째. 그래서 쭉쭉 클릭하세요. 이거 클릭. 아, 그냥 구글 번역기 돌리세요. 그러면
인간 임상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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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과정인지를 아실 수 있어요. 그걸 보시고 우리가 얘기했대. 즉, 왜 제약회사들은 이토록 훌륭한 약을 항암제로 개발하지 않는 거야? 그것은 보다 상세한 얘기는 이제 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조금 후에. 어쨌든 이것을 먼저 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1차 인간 대상 구충제 항암 효과 임상 미국 국립보건원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서 공개한 자료예요. 공개한 자료. 재발성, 진행성 소화 뇌종양에 대한 메벤다졸 치료의 일상 연구. 그래서 자원자를 모집한다 라는 공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펜벤다졸을 신청했는데 지인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연판장을 돌렸어. 그런데 어디는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어디는 구할 수 없대. 그런데 한편으로 의심이 들어. 아니 사람에게 쓰는 구충제도 아니야. 개, 고양이, 소, 가축들에게 먹이는 구충제야. 이것을 먹고 암은 혹시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더 큰 병이 생기진 않을까? 그런 염려가 생길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재발성, 진행성, 소화, 뇌종양에 대한 메벤다졸 치료의 일상 연구.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에서 모집 공고 낸 거예요. 임상시험 정부 확인 번호 NCT-02644291 모집 현황 모집 자원자를 모집한다. 임상시험에 참여할 첫 번째 게시물 2015년 12월 31일 마지막 업데이트 이 연구와 관련된 마지막 업데이트 그것까지 다 소개하자면 시간이 없어.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 들어가서 보셔. 어쨌든 연락처 및 위치 참조해서 또 나옵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인포메이션 표시를 누르면 또 다른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요. 주목해서 봐주세요. 사람에게 임상시험하는 게 없다며. 아, 펜벤다졸은 없어. 그러나 그거보다 또 뛰어난 항암효과가 있는 메벤다졸은 있다고. 본 연구의 안전성과 과학적 타당성은 연구 후원자와 조사자의 책임입니다. 연구를 공지하는 것은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를 공지하는 것은 미국 연방정부에 의해 평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구의 내용까지 보증한다는 얘기는 아니야라는 얘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세한 안내를 해주는 것. 고맙지 않습니까? 임상 연구의 위험과 잠재적인 이점을 알고 참여하기 전에 의료 제공자와 대화해 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거부권을 읽어보라 해서 브라보라 또 조건이 나와요. 스폰서, 이 연구의 스폰서, 존스 홉킨스 시드니 키멜 종합암센터. 책임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 존스 홉킨스 시드니 키멜 종합암센터에서 이 연구를 후원했다. 간단한 요약. 이것은 표준치료법에 대한 열망이 없는 수모세포정 및 고급 신경교정을 포함하는 재발소암에 메벤다졸을 사용할 때 그 안전이 어떤지 안전성은 확보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일상 임상시험입니다. 약물 메벤다졸은 씹을 수 있는 500mg의 오렌지향 정제의 경구 약물입니다. 이 약은 기생충 감염 치료가 이미 승인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메벤다졸을 암 치료로 쓸 때는 맥시멈 투여 용량을 써야 돼요. 맥시멈. 이 연구의 목적은 증가된 용량의 메벤다졸에 대한 안전성 및 부작용을 결정한 후 최대 허용 용량으로 추가 12명의 환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쓸 수 있는 한 최대 용량을 써보겠다. 그로 인한 부작용, 독성 등등을 리서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원자를 지금 모집하는 거예요. 암 환자를 대상으로. 상태 또는 질병, 즉
여기를 클릭을 했어요. 여기를 상태 또는 질병 유도 섬유종. 그러니까 지원자를 모집하는데 스페인어 영어로 이제 친절하게 안내를 했어요. 유도 섬유종 3등급 역형상 세포종 악성 뇌종양 교모 세포종 역형성 성상 세포종 악성 뇌종양 뇌간 종양 악성이에요. 올리고 아교종 뇌 그리고 척수 종양입니다. 역형성 올리고 아교종 뇌 반구에 생기는 종양입니다. 악성 신경 아교종 등등을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그런데 여기를 클릭하니까 연구 중인 질병, 장애, 증후군, 질병 또는 부상 연구 중인 질병, 장애, 증후군, 질병 또는 부상은 정부 임상시험의 경우 수명, 삶의 질 및 건강 위험과 같은 다른 건강 문제 관련 문제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입, 치료 어떤 때는 이 연구 도중에 미국 보건복지부가 참여를 할 수 있다. 우선 제공약은 메벤다졸이고 임상연구에 초점이 되는 과정 또는 행동 그런데 정부가 개입할 때는 약물, 의료기기, 절차, 백신 및 조사 중이거나 이미 사용 가능한 기타 제품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검증되고 검증되고 검증되면서 연구가 진행되는 거예요. 또한 교육 또는 식이요법 및 운동 수정과 같은 비침습적 접근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검증과 검증이 또 돼요. 여기 초기 1단계 이전에는 0단계로 나열되었으나 약이 출시되려면 초기 1단계 그리고 정식 1, 2단계, 3단계, 4단계 등 5가지 단계가 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FDA가 정의하지 않은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옮겨본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서도 이 단계에서 보면 미국 식품의약국이 개발한 정의를 바탕으로 약품이나 생물학적 제품을 연구하는 임상실험 단계 이 단계는 연구의 목표, 참가자 수, 기타 특성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철저한 단계 검증 절차가 있다. 그 다음에 보면 상세한 설명이 나와요.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재발성, 진행성, 소아, 뇌종양 환자에서 경구 메벤다졸의 최대 허용선량 을 결정하고 용량 확장 코호트에서 내성을 평가함으로써 경구 메벤다졸의 최대 허용 선량의 내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2차 목표는 이 환자 집단에서 메벤다졸의 안전성, 내성 및 독성을 결정하고 이 환자 집단에서 메벤다졸의 혈장 수준을 결정하며 치료 저항성 소화뇌암 환자의 확장된 코호트에서 메벤다졸의 자유롭고 전반적인 생존을 결정하는 것이다. 메벤다졸은 인간 기생충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약물이며 회충, 십이장충, 아메리카 구충, 요충 및 편충의 치료를 위해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메벤다졸 사용은 뇌의 희귀한 기생충 감염에 대해 고용량으로 열대 국가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특정 질병의 경우는 메벤다졸의 권장 용량을 벗어나는 최대의 맥시멈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의 양을 투여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입증되었다. 검증이라기보다는 이제 입증되었다 혹은 사용되었다. 네, 그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암 환자 여러분,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속이 후련해지실 거예요. 이제까지 그냥 여기저기 부안해동에서 막 이리를 헤매고 저리를 헤매고 약을 구하려고 애쓰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찜찜했잖아. 그거 이 방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씻어드린다니까. 우리는 고등급 신경악유종 및 수모세포종의 전 임상실험실 모델에서 효능을 보여주었다. 메벤다졸의 요법은 교모세포종과 같은 고등급 신경교종이 있는 성인에 대한 일상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메벤다졸 항암요법은 뇌암과 같은 고등급
뇌암이 있는 성인에 대한 일상 임상 시험에서 그러니까 고용량을 투여한 그것이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 시험은 메벤다졸로 치료받은 24명의 환자의 최대 승인된 등록을 완료했으며 심각한 기생충 감염에 대해 공개된 투약량과 일치하는 고용량으로 투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구자들은 이제 소아암. 실험실 연구에 따르면 메벤다졸은 항암 메커니즘의 조합에 효과적일 수 있는 농도로 뇌 및 뇌종양에 들어갑니다. 뇌암의 증거의 동물 모델에서 메벤다졸은 튜블린 형성을 방해함으로써 세포 증식을 막을 수 있으며 종양 성장을 돕는 새로운 비정상적인 혈관의 형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의 환자는 모집하는 환자는 1세에서 21세 사이, 즉 표준적인 의학 치료에도 불구하고 종양이 성장을 재개했거나 계속 성장해온 고등급의 혈종입니다. 고급성 골종은 세계보건기구 등급이 3 또는 4인 악성종입니다. 소화성 골수종, 무혈성 난성종, 확산성 내성 뇌교 골수종 등의 진단을 포함합니다. 다른 형태의 실험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도 이 임상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메벤다졸은 500mg에 씹을 수 있는 알약 형태로 무료로 제공되며 매일 3회 식사나 음식과 함께 복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알약은 식후에 씹을 수도 있고 음식이나 음료를 섞기 위해 갈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산제 알약과 일관성이 비슷한 순한 오렌지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켈퍼스 맛일 것 같아요. 부작용은 드물고 대다수는 가역적이지만 위장장애, 적백혈구 수치 감소 및 염증으로 인한 간 효소 상승을 포함합니다. 이 약물 복용 이외에 주요 추가 절차는 환자가 약물의 혈액 수준을 확인하여 충분한 용량으로 흡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대 3개의 추가 혈액 채취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왜 띄웠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펜벤다졸, 그 간독성 있다던데 간 효소도 상승했대, 간 효소 수치도 상승했대, 또 대부분의 유튜버 약사들은 아주 친절하게 합리적인 선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고 있는데 무지하게 똑똑한 어떤 약사는 유명한 약사 관련 잡지에 시니컬하게 아주 평가절하한 기사를 볼 수 있었어요. 간독성 많다고. 혹시 이 방송 볼 리 없겠지만 혹시 약국 해요? 그러면 타이레놀 팔아요? 개버리는 펜자란 아셋 아미노펜은 타이레놀 또는 호주에서 만병통치약으로 교포들이 알고 있는 파나돌 같은 약이에요. 호주에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타이레놀 똑같은 약이에요. 대단한 약인 줄 알아. 아셋 아미노펜은 타이레놀 파나돌과 같은 많은 일반적인 브랜드 OTC 품목 그러니까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제품과 비코딘 및 페르코세트와 같은 처방약에서 발견되는 약물의 총칭입니다. 아셋 아미노펜은 중요한 약물이며 통증과 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은 일반적으로 라벨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때 안전하다고 간주됩니다. 그러나 권장량 이상을 섭취하면 간 기능, 혈액 검사에 이상해서 급성 간 부전,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는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